하여튼 걔가 또 기침하니까요. 또 안을 때더 정이 이제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그래서 계속 제가 막 깨워서 막 염을 해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느끼는 게 경전에 묘사된 중생의 보살의 마음이라는 게 중생을 향하는 진짜 아프지 마라 하는 게 제발 빨리 다시 이제 건강해져라 하는 그 마음이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침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새끼한테는 막 이러는데 이게 중생한테 똑같이 나가라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중생을 우리가 고민할 때 뭔가 더 도움을 줄수 있는 진정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홍익인간의 어떤 실천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남을 위한다 하는 말도 그냥 영혼 없이 우리가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구지보살까지 왔으면 이분들은 이제 보살 중에 거의 그 끝까지 가신 분들이죠. 구지보살이면 끝이죠. 왜냐하면 십지보살이라는 게 애매하거든요. 십지보살이라는 게 그래서 십지보살은 뒤에 십지경의 뒷부분에 보면 십지 묘사할 때 보면 색구경천의 왕이다 그러면 이 형상이 있는 것 중에 제일 꼭대기 세계에서 왕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우리 생각에 우주가 그래서 이 저는 이런 불교 이론을 잘안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에는 분명히 이런 영역이 있습니다. 색계, 무색계. 근데 이게 어떤 무색계라는 게 독자적인 세계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욕계, 우리 마음 안에 독자적인 정신적 차원은 맞는데 이런 별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건 전들 반대하고 있죠. 요 너머에 우리가 이제 그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결국 이 부처는 어떤 인격신 부처가 아니라 어떤 법신의 세계죠. 참나의 세계. 이게 이제 불교 우주관인데 우리 마음의 차원이거든요. 욕망에 이 오감이 강렬하게 욕망에 이렇게 이끌리는 그런 세계가 있고 오감 분명히 색은 있다니까 오감의 대상들은 있지만 욕망이 정화되어 있어서 끌리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사실은 끝이에요. 우주는 실제 이 현상계를 얘기해 보면 왜냐 이 무색계라는 거는 별도의 세계라고 할수 없고 색계나 욕계 사실 때도 여전히 이 무색계 차원을 가지고 계세요. 무색계 차원이라는 건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마음의 작용은 있지만 색하고 떠난 마음의 작용이라는 걸 여러분 상상하실 수가 없습니다. 형상이 없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 그래서 이 차원은 분명히 다르지만 이 물질하고 정신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영계에 가도 영계의 물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색계라는 건 영계의 물질이에요. 영계의 물질에 정신이 함께 작용하지 그것만 따로 분류해서 세계를 구성해 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다만 분명히 이 차원은 다르기 때문에 무색계의 차원, 순수 정신의 차원, 그리고 이 색과 함께 반응하는 차원, 그리고 아주 색에 대해서 욕망까지 일으키고 있는 차원, 이렇게 세 차원을 나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극락이 어디냐 하면 보통 극락을 여기다 설정합니다. 3계 밖에 있다고 생각해요. 3계는 에고의 세계니까 3계를 초월해서 부처님이 계실 거 아니냐. 이래 버리면 이제 그 초기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대승불교 이런 주장 보면 황당해야죠. 초기 불교 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요세 세계를 나눠서 보니까 이거 밖은 무조건 열반이에요. 지금 열반 초기 불교식으로는 열반이에요. 이 세계는. 어떻게 열반에 또 거기에 집이 있고 사람이 살고 돌을 닦고 있습니까? 결국 극락은 아무리 높이 잡아야 색계 꼭대기, 색구경천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성자들이 사는 세계가 있다는 거는 초기 경전에서도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주를 보고 있다는 걸 아시고 보면 화엄경 설명이 재밌는 게 십지경 가면 이 여기 임금이 십지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사실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죠. 그거를 똑같은 말을 색구경천의 왕이라서 인도에서 말하는 쉬바신이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 해놨냐면 삼계 왕이다 이랬어요. 그럼 이런 제가 지금 추측하는 논리랑
같은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화원경 처자는. 색 구경천의 왕이라고 해놓고 삼계의 왕이라고 해버린다는 거. 그 무색계의 왕이 또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여기를 색 구경천을 색에서 구경천일 뿐인데 유정천이라고, 예. 꼭대기 하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정수리 하늘. 원래는 무색계 제일 마지막 비상처전을 유정천이라고 해야 맞거든요. 근데 이건 이론상은 이런데 여기를 부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부를 땐 여기를 유정천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저만 저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옛날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형상 없는 세계에 대해서 거기서 나와 남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삽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형상이 있는 세계 꼭대기에 삼계 왕 노릇하는 분이 십지보살이다 이래버리면 한 우주의 왕이 여럿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십지가 애매하다는 게 결국 구지보살까지가 우리가 수행해서 갈 수 있는 궁극의 모습으로 알고 가시면 되고 그중에 제일 어른이 지금 누군가가 최고의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겠죠. 가장 영성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십지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목표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구지보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 우주에 막 십지보살이 막 10명, 1000명 모이면 저거 왕 돌아가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맨날 박석김 씨가 뭐 돌아가면서 왕했다 하듯이 이번엔 너가 했으면 다음엔 내가 한다 이러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 경전의 이 자명한 어떤 결로 따라가 볼 때는 저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두시고 기독교 같으면 저 십지보살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이 십지보살로 우주 밖에 있다가 우주 밖은 아니죠. 결국 지구가 그 우주에 속해 있겠지만 그 우주의 제일 중심에 계시다가 예, 이 지구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지구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 예, 그렇게 해서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어린 양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하려고 왔다. 예, 그게 이쪽에서는 아미타 신앙인 거죠. 불교에서는 아미타 신앙. 저 극락의 교주로 계시는 부처님이 또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신을 통해서 전 우주를 끝없이 지금 실제로 관세음보살은 나타나신단 말이죠. 응신으로. 절에 가면 33응신 써 있습니다. 응신이라는 건요. 영계의 몸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져볼 수 있는 몸으로 관세음보살이 그렇게 왔다 가신다, 늘 오신다 하는 걸 그려놓은 거죠. 응신이라는 건 화신입니다. 그래서 응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감으로 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온 우주를 여기에 속해 있는 거죠. 온 우주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관세음보살은 극락에는 아미타불이 계시고 분신으로서 관세음보살이 아미타불이 새겨진 관을 쓰고 실제 현상계를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직접 현장에 투입돼서 구제한다. 이런 게 기독교의 예수님 그 이야기랑요 다 만납니다. 아주 다른 얘기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종교를 좀 초월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 예.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도 이렇게 종교 찢어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저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주에요. 여러분 저렇게 색 구경천의 왕이 있다. 불교식 말이 맞다고 치자면요. 온 우주에 그러면 제일 꼭대기 가면 다 불교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어디든지 다 불교, 사실 불교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독교는 그래요. 저 꼭대기 예수님 계시다면요. 불교의 모습으로 하고 와서 돌을 펴는 양 와도 다 그러면 그 양반들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회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밖에선 사실 종교 자체가 초월돼 있을 수 있는데 지구에 와서 그분들이 응신으로, 화신으로 나타나서 가르쳐줬을 때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거랑 조금만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세계에 나타난 화신은 거부한다면 되게 웃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아, 저 우주에서 볼 땐 되게 웃기는 스토리겠다. 지구에 사는 짓이 참 웃기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색 구경천에서 한번 지구를 봐보시라고요. 거기 무슨 종교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스타워즈처럼 저기 가면
뭐 도마뱀처럼 생긴 인간도 있고 뭐 온갖 인간이 외계인들이 다 우글거릴 수 있죠. 우주의 꼭대기면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온갖 다양한 모습의 인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꼭 우리처럼 안 생긴 인류가 있을 수도 있죠. 그 예전에 그림에 나오듯이 눈 하나 더 있는 양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즉 이런 거는 추정이지만 우리 것만 고집하지 말자는 거죠. 다른 별에서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된 인류들도 거기서 공부해서 다 거기서 만날 수 있잖아요. 생명체, 의식 있는 생명체 중에 가장 이런 지덕체를 겸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 텐데 이렇게 한번 통 크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꼭 우리 모습으로 이 금강경에서 사상이라 그러죠. 아상, 나만 중시하고 인상, 사람이다 하는 거, 내가 사람이다 하는 상에 빠져 있고 중생상, 사람이니까 중생이죠. 중생이라는 상에 또 빠져 수자상, 수명이 있다는 수명 가진 제한된 수명을 지닌 존재라는 상. 요 에고의 상을 좀 벗어서 이 참나 차원에서 보자 하고 사상 얘기하는 거지만 현상계 안에서도 사상을 좀 놓고 봐야 다른 사람이 보이죠. 다른 사람이 더 와닿고 다른 생명체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인상 그러면 지금 지구인만 생각하지 온 우주의 인 이렇게 생각은 못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직접 본 적도 없고 당연하지만 또 그런데 그런 여지도 열어두고 꼭 우리같이 생겨야만 사람이다 그러면 예전에 이렇게 흑인들 못 보고 살았다가 황인들이 흑인 봤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저게 사람이냐 하지 않았을까요? 백인들도 그러고. 그럼 이런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우주에 나가면 더 다양한, 우리랑 모양이 똑같더라도 더 다양한 컬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막 당황하실 거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좀 우주적인 스케일로 이 화엄경을 읽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도 아무튼 돈은 어디 가도 돈은 제가 아무리 공부해봐도 돈은 우주 공식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으면 돼요. 어디 가서도 그걸 할 수 있으면 십지보살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걸 놓쳐요. 계속. 생각을 못해요. 못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해주는 게 많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줘야 좋은 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끝없이 공부하고 진리를 알아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묵은 정보로는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상대방과 나를 모두 이롭게 못 해줘요. 과거의 정보만 가지고 과거에 저 사람이 이랬지 아니면 과거에 몸이 건강하려면 뭐 어디 넘어지면 된장 바르고 뭐 이런 식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요즘 사람을 대하려고 하면은 이 정보차가 있죠. 더 많은 비밀들이 밝혀졌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상대방을 위한다는 게 이게 안 맞고 그런 이 과학 정보만이 아니라 진짜 이 우주적인 정보요. 진짜 이 나와 남을 모두 살리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도요. 말은 쉽죠.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 그럼 나와 남이 하나란 얘기도 그 안에 있고 나와 남이 하나니까 서로 배려해야 된다. 서로 선을 지켜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리로 대해야 된다. 진리의 기반에서 대해야 된다. 이런 게 그 안에 다 숨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요. 어떻게 대해야 옳은 건지 착각합니다. 즉, 내 편견에 빠져서 내 편견으로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걸 남한테 강요해요. 아, 말할 땐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진짜 그럴까요? 자녀 교육할 때나 우리가 남을 지적할 때요. 이렇게 써야지. 우리가 수없이 남을 지적하고 가르치는데 과연 그게 진리일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처님도 똑같은 생각일까요? 아니면 공자님도 예전 성인들도 다 똑같은 생각일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요. 공부할 거리가 넘쳐 흐릅니다. 간단한 말 하나도. 누구 하나 지적하고 싶을 때 그 지적하는 말이 진짜 진리일까? 인터넷 한번 쳐보시고 경전 좀 뒤져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게 그대로 이게 살아있는 경전 공부예요. 지금 써먹으려고. 내가 현장에서 도를 펴려고 경전 공부할 때 경전이 제일 빛납니다. 참고서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때문에. 근데 막연히 보고 있으면은 그냥 지식 습득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더라도 경전을 지금 읽으실 때도 나한테 뭔 일 생겼다 하고 보셔야 돼요. 그 스토리 따라 성경 공부할 때도 원래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이 처지라면 이렇게 처신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예수님이 행동하신 거 보고요. 여러분이 현장에 있었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이런 것도 한번 추측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실력이 나와요. 예수님하고 꽤 다르구나, 판단이. 뭐 그런 거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라는 건, 경전 공부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냥 우주에서 살려는 것 뿐이지만 그걸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데. 그래서 공자님이 나는 평생 이리 간지 하나만 팠다. 뭐만 팠습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겠다는 그거 서. 제 논어 강의 들으셨으면 같을 여자의 마음심자.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기는 이 마음. 요 마음이요. 이 마음이 진리의 마음이고 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지혜와 자비가 다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진리고 이게 사랑이에요. 지혜와 사랑이 하나로 돌아갑니다. 알아야 우린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알게 되고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사정이 안 와닿고요. 알 수가 없고요. 예, 또 남의 사정을 알아야 더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로 돌아가고요. 욕심이 껴버리면 하나로 안 돌아가요. 찢어져 버려요. 부분적인 진리들로 찢어지면서 결국 그게 이 진리가 아니게 되고 악으로 변하게 되는데 진리를 제대로 잡고 들어가면 이 둘이 하나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을 할수록 남을 배려할수록 더 진리가 와닿고 이것도 쌍수죠. 정의 쌍수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비우니까 지혜가 와닿고 정의 쌍수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흔히 아는 쌍수가 선정과 지혜의 쌍수죠. 이걸 쌍으로 닦아라 이럽니다. 그래서 뭐냐면 마음을 비우면 진리가 자명해지고 진리가 자명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게 쌍으로 닦입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부처가 뭡니까? 삼삼은 구. 너무 자명한 지혜는요 고요함을 가져와 버려요. 이거 고요해야 자명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쌍으로 닦아요. 이걸 쌍으로 닦을 수 있는 실력을 불교에서는 일주보살 그럽니다. 대승 불교에서 일지로 앉혀주죠. 자 그런데 진리와 자비를 쌍으로 닦을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 일지보살 이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불교식으로 불러볼게요. 불교식으로 반야와 방편의 쌍문이라 그래요. 반야 방편 쌍문. 예, 지혜와 덕이 쌍으로 닦인. 요걸 다른 말로 여기는 지혜죠. 예, 지혜와 이거는 복이죠. 복이나 덕이에요. 해덕, 해복 이렇게 말합니다. 복해를 쌍으로 닦는다 이래요. 예, 이것도 이해하세요. 그래서 정해 쌍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 쌍수만 있는 게 아니라 덕해 쌍수, 복해 쌍수도 있는 거예요. 요게 진짜예요. 요거를 닦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 왜 진짜냐면요. 여기는 육바라밀 중에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이죠. 그럼 요게 반야바라밀. 그럼 선정바라밀은 이미 전제돼 있죠. 지혜를 얻으려면. 선정에서 나왔겠죠. 자비를 하려면 나머지 바라밀이 총동원되어야 돼요. 선정, 인욕, 보시, 지계, 정진이 총동원되어야 자비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강의 많이 해드렸는데 그런데 이 두 개를 찢어서만 또 이해하시지 마시고 결국 서, 제가 역지사지 안에 지혜와 자비를 다 배양하는 길이 있다 이 책을요. 대학 인간의 길을 열다라는 책을 제가 2005년에 냈는데 10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거 제가 도표로까지 그려서 그 책에 넣어놨습니다. 그 책이 지금 절판돼서 그 도표를 못 보실 텐데 그 도표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지금 말하면 이제 양심이죠. 양심을 뭐가 막아요? 무지가요. 뭐가 또 막아요? 아집이요. 지금 식으로 그려보면 이제 이게 에고겠죠? 그러면 이걸 뭐가 타파해요? 지혜가요. 아집을 뭐가 타파해요? 자비가요. 그런데 지혜와 자비가 도대체 뭘로 길러져요? 역지사지요. 역지사지만 잘하면 지혜와 자비가 다. 즉 여러분이 남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지혜가 개발되고 사랑이 개발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길이 보여요. 남의 입장이 되자마자 둘이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길이 보여요. 그러면서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이해하면서 사랑을 베풀게 돼요. 그러면서 내 욕심이 줄어들고 편견, 내 선입견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 대보자면 여러분 무지는 안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책을 봐도요. 무지와 아집에 꽉 찬 분이
화환경을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뭐 다 내 얘기네. 내 얘기가 아닌데요, 절대로. 절대로 아닌데, 뭐 이 자기 마음에 드는 데만 지금 취해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저자의 의도를 무시해버려요. 상대방을 무시해버려요, 내 아집으로. 그리고 내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까지 설득해버려요. 강요하는 거죠. 저자의 생각까지 안 받아들이고 저자의 마음을 내 욕심으로 무시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저자가 쓴 이 책을 이렇게 왜곡시켜버려요. 내 얘기만이 진실이다. 남하고 대화를 해도 책을 읽어도 똑같아요. 내 주장만 더 강화시키고 상대방을 무시하려고 덤빕니다. 그러니까 이 역지사지를 안 한다는 거는 이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안 여긴다는 거는 도에 있어서 치명적인 거죠. 저런 분이 큰 도인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못 읽어내는 분이 그리고 읽어내되 어떤 마음을 읽어내냐면 둘이 더 잘되자 하는 마음으로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라는 마음으로 읽어내는 분이 이 진짜 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나는 잘되고 너는 망해라 하고 읽어내니까 그런 상대방 마음에 대한 그런 식의 역지사지 말고요. 사기치려는 역지사지는 이 아집이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 이 무지도 같이 강화되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역지사지를 해야만 지혜와 자비가 나와서 무지와 아집을 타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돌아가요. 여러분 왜 진리를 공부하세요? 왜 경전을 공부하세요? 화엄경 왜 공부하세요? 중생을 더 사랑하려고요. 역지사지를 더 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 돌아가는 공식을 알면 내 마음만 알아내는 게 아니라 중생들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알게 되니까 중생들한테 이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 번뇌에 빠져서 지금 힘들어하는 이번에 또 이 서울대생이 자살했대잖아요. 금수저, 요즘 금수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계급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분의 벽, 계급의 벽이 높아지니까 아 출생 타고났을 때 어느 수저로 타고났느냐가 결정하는 게 크구나라는 걸 체감하고 있다는 현상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지금 실제로 그것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거를 초월하는 안목을 길러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진리를 알아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 위안해 준다고 도움 되진 않아요. 아, 뭐 흙수저면 어때? 뭐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이런 식의 얘기가 이안이 될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계급이나 신분에 이렇게 제약돼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왜곡돼가고 오염돼가는 그런 현상 자체를 분석하는 안목을 갖추고 사람 마음은 시공을 초월하는데 그렇게 제약될 필요가 없다. 통 큰 그런 이해를 하고 내 마음만 아니라 상대방 마음 지금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의 마음도 이럴 것이다 하는 거를 꿰뚫어보고 진리를 내놓으려면요 얼마나 역지사지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같이 살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역지사지를 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알려고 해도 상대방 마음이 진짜 아프겠다 하고 접근해야죠. 환자가 아프다는 의사, 뭐죠? 아니, 환자가 많이 와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깨병일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게 진료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여기 아프세요? 예, 해도 안 믿어요. 그냥 아프다고 하나 보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아프겠다 하고 접근하는 요 마음이 아니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죠. 그리고 살 길을 찾으려고 해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더 기분 좋아지겠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서로 공존의 법을 찾죠. 즉 역지사지가 안 되면 문제 파악도 안 되고 문제 해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살 입장에서는 지혜와 복덕 진리를 하나라도 오늘 중생을 살릴 진리를요 경전 공부를 통해서 세상 공부를 통해서 하나라도 더 알아내야 되고 그래야 그러고 주무셔야 됩니다. 하루에. 그리고 오늘 내 아집을 깨고 나가서 나와 남을 하나로 보고 남을 배려한 그런 업을 하나라도 지어야죠. 그래야 그날 육바라밀이 쌓여가는 거죠. 이게 복이 쌓여가는 거고 덕이 쌓여가는 거죠. 내 덕을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에 덕을 개발한 거고
육바라밀을 베풀면 무조건 복이 쌓이기 때문에 복을 쌓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공부가 제일 중요한데 결국 이 두 공부는 하나로 깨지는데 남의 입장 역지사지 하는 거 안에 지혜와 자비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만 많은 사람 만나면 냉랭하죠. 남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책만 봐요. 책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어요. 자연에서만 얻어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이 많은 거예요. 에고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뇌 기능이 좋아서. 더 뭐 도인이라는 말을 거기 붙일 필요는 없어요. 도인이라는 건 우주의 진리를 안 사람이 도인이죠. 도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 항상 지혜와 자비가 진선미가 한 덩어리입니다. 진리가 곧 선이고 선함이 곧 아름다움이고 지혜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지혜고 이렇게 하나로 돌아가는 도를 몰랐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한테 냉랭하면서 자기 또 머리를 과신하게 되는 거죠. 내가 우주에서 제일 많은 걸 알고 있다. 근데 우주 입장에서는 너는 정말 이 오히려 불학 무식한 사람이 도를 알지언정 너는 도를 모를 것 같다라고 우주에서는 봅니다. 그 사람은 더 어려워요. 도 얻기가. 제가 실제 지도해 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요. 이 얘기 듣고 참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네요 하는 그분이 도를 알지. 대학 박사 무슨 뭐 박사 제가 지도해 보는데 절대 도 모릅니다. 한마디 하면은요. 한 천만 가지로 왜곡돼 버려요. 머릿속에서 다 왜곡돼요. 한 번도 그 친구랑 투명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뭔 말만 하면 다 왜곡돼요. 누구랑 얘기한지도 모르고 얘기를 해도 벽이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한마디도 내 마음이 전달 안 됐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대화 해보셨어요? 그래서 벽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벽이랑 대화. 그러면요 그 친구 참 머리 좋고 지식 많은 친구인데 어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게 충격적이죠. 꼬맹이랑 유치원생이랑 얘기를 해도 그러지 않아요. 뭐라도 알아들어요. 통하는 기분이 들어요. 소통이 안 일어나요. 벽이랑 얘기하는 기분이 든다. 그 사람 영성이 정말 바닥이란 얘기입니다. 뇌 기능하고 달라요.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 어디 좋은 데 나오면은 뭐 이렇게 머리 좋은지 아시죠? 그 머리는 이 답안 빨리 채우는 머리예요. 그것도 재주죠. 그런데요, 이거는요,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수많은 달인들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도인이 아니고, 생활의 달인 보셨어요? 이렇게 큰 이불을 던져도 침대에 탁, 뭐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계란을 뭐 집고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다 해요.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시험지 답안을 빨리빨리 채워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말도 안 되게 어떻게 그 시간 공부하고 그걸 채우지하게 채워요. 사람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인은 우주 굴러가는 소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한테도 내가 말을 할 때 요 정도 해야지 더 하면 안 돼. 요 선을 알아요. 무형인데 어디에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알아요. 그러면 못 써. 더 보채는 건 아니야.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뭔 어때? 이거 다 이게 세상 속에서 세상이라는 경전에서 배운 분들이 있어요. 학교를 안 다녔어. 그럼 그 도를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선을 넘기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분이 도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지식만 많은 사람은요 상식이 없고 오히려 상식 파괴가 되기 쉬워요. 지식이 많아지다 보면요 몰상식해집니다. 신기하죠. 상식을 우습게 알아요. 상식은 누구나 아는 거고 내가 아는 건 우주에 나나한다 하면서 이 몰상식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과학자들, 그런 천재들 많습니다. 그런 철학자들. 철학자, 철학 공부를 학교에서 열심히 할수록 비상식적인 사람이 돼요.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게 석사, 박사 갈수록요 좁아지거든요. 범위가. 좁아진다는 얘기는요. 안 그래도 시야가 좁은 사람이 시야가 더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지식은 많아지는데 시야는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예, 자기 분야에서나 적용되는 걸 가지고 모든 일에 적용해버려요. 그게 도가 아닌데. 이해되세요? 진짜로 학사가 이렇게 공부하면 그때 그림 누가 그려놔서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인류의 지식이라면요. 아, 이게 인류가 가진 지식이라면 그분이 학사는 요 정도, 석사는 요 정도, 박사는 더 좁혀서 여기를 살짝 뚫고 나온 거래요. 그럼 인류의 지식을 하나 끌어올린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것만 알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 분야에 적용된 진리가 다른 데도 다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요거는 형이화학이기 때문에 형이화학은요 그 분야에만 적용되는 게 많아요.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면 또 연구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요? 물어보면 마음대로 대답합니다. 이해되세요? 마음대로 대답해요. 그냥 본인 편견을 쫙 얘기해요. 왜냐? 나한테 물어보러 오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보고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 공부에서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철학, 이해되시죠? 인류의 수많은 정보 중에 어느 한 기층이 하나를 진보시킨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 맞지만 이분한테 우리는 인생 상담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도인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이 아주 가장 본질적인 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하고는 다른 그림입니다만, 좀 비슷하지만 다른 그림이죠. 그 원의 가장 중심점은 하나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여기를 깊이 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럼 이게 진짜 철학이에요. 절대 이 현재 학계에서 학과 나눠진 거에서 여길 파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자기 분야에서 지식을 쌓아가지. 근데 도를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전에 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걸 지금 우리가 연구하자 하고 이렇게 모인 겁니다. 예,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우리가 경전 펴놓고 연구에 들어가는 거는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마음의 원리를 알아내고 나면 그 원리대로 살면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고만 살면 여러분 다 성인 될 수 있다는 거죠. 달리 뭘 아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신통을 부려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관리를 항상 하시면서 자명한 진리를 선택하고 남의 입장 배려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새겨져 있는 육바라밀의 원리를 끌어내서 늘 역지사지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반야방편을 항상 함께 닦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주적인 철학학당에서 이 공부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반드시 이 과목들, 그리고 이 육바라밀의 과목들, 그리고 이 학문을 가지고 여러분을 아마 공부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지금 많은 성인들이 남겨준 경전, 교재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택해서 공부해도 이 안에요. 양심 닦는 법이 다 써 있습니다. 제가 실험해 봤어요. 예, 위대한 성인들이 남긴 그 경전 가지고 실험해 봤더니 각각의 경전마다 다 그 안에 진리가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어느 경전을 가지고 소개해도 다 같은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실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이런 분이 어느 한 분야에서 진짜 돌파할 정도까지 됐으면요. 요 말 좀 보태면 철학적 안목도 좀 사실 생기긴 해요. 어느 한 분야 안에서 도를 얻거든요. 근데 이 도라는 거는요. 보편적인 어떤 도의 성질을 갖고 있는 보편적으로 만물이 걷는 길을 조금 맛봐요. 근데 그게 바로 철학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맛보긴 하니까 맛봐야 그래도 그 분야에서 분명히 달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편적으로 적용하려면 철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 이 정도까지 못 간 분들이 있죠. 박사라고 다 이거 성취하는 건 아니니까. 석박사라고 해도 지금 새로운 거를 전혀 못 내놓고 있다는 거는 뭔가 그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안에서도 도를 못 찾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도를 함부로 논해버리면 엉망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사람 사는 얘기를 함부로 해버리면 엉망이 돼요. 전공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그 부인분한테 물어보면 진실이 나옵니다. 도인이냐고. 도인 같냐고 하겠죠, 부인이. 너가 보기엔 도인 같냐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신 있게 실험하고 실험해서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자명하게 내린 거 아니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학은 아무리 지금 과학시대가 돼서 뭐 과학 만능 뭐 물리학자가 철학자처럼 구는 이 시대지만 제가 볼 때는 황당한 얘기예요. 그분들은 물리 얘기만 하세요. 철학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그 스티븐 호킹이 그랬죠. 우주에는 물리법칙밖에 없다. 도덕이니 윤리니 그런 거 없다. 무슨 그런 무식한 발언입니까? 너무 좁은 분야만 파다 보니까 시야가 콩알만해지신 거 아닌지, 제가 볼 때는. 제 강의 안 드실 걸 알고 이렇게 한국말 못 하시겠죠. 이해돼요?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자기 분야에서 자명한 거나 찾아내시지, 도대체 왜 인간 사는 공식에 대해서 본인이 물리법칙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좀 진짜 물리밖에 없구나, 그러면 도덕법칙도 없는 거구나 하고 인과법칙을 부정하고 막 살면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무서운 얘기죠. 무식하니까 이렇게 용감한 겁니다. 스티븐 호킹한테 무식하다고 하면 되게 이상한 말 같지만 도에 있어서는 무식한 거예요. 도 공부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엄경 하기 전에 마지막이라고, 올해 마지막 강의라고 좀 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